월드스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말씀 귀담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손 모아 삼배 합장 올립니다. 저는 60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옛날엔 노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벼 좋은 날 흔들 의자에 앉아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빙그레 미소 짓는 모습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허구,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해가니 오히려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불뚝불뚝 화가 나고 누가 선한 뜻으로 행한 일도 의심하고 나쁘게 해석할 때가 많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속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속 좁은 노인네가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 유지하면서 누구에게나 미소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 생을 마감하고 싶은데요.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름다운 노후를 즐기고 또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려면, 마음의 평정심 유지하려면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제 자신이 무섭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건강하고 젊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왜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에 못 산다는 것처럼 내 몸도 건강하다가 기력이 쇠하고 힘들어지다 보면 스님 마음도 같이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처럼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아~ 그런 부분에 삶을 살고 갈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맨날 현재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집착하고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내다 보니까 100년 살고 난 이후에 돌아봐도 하루도 살 기억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속이 좁아지는 어떤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만큼 자유롭게 그 구사했던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육신은 마음에 그 말을 들지 않지만 정신은 늙어야 안 늙어요? 안 늙죠. 정신은 안 늙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나이가 꽤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만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나를 젊은이도 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그만 좀 쉬시죠. 아 너무 힘드실까 봐서 내가 양보를 했습니다. 어느 법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회 꼭 스님 오셔야 되는데, 아 스님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안 불렀습니다. 속으로 울화통이 막 치밀어 오르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나이를 먹었으면 먹은 것만큼 인식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젊은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과감히 뒤로 물러나줄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기가 싫은 게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면 아상이 아상. 아집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만큼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사실은 보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그 삶을 인정해서 잘 모시면 서운한 게 없을 텐데 네. 그 젊은이들은 절대 그 노인들이 과거의 희생을 희생으로 봐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너무 바쁘게만 앞을 다퉈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사건건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라고 볼 수 있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르신들한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요즘에는 더 쉽게 말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인터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 이 고문이 되어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문이라는 자체는 현역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가 고문이에요? 묻는 것만 답하는 게 고문이잖아요. 네. 근데 현역은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과거부터 너보다 더 많은 부분의 경력과 많은 경험이 바탕이 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배제시키느냐는 자체가 너무 서운하고 그들이 묻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는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쟁이라고 해가지고 껴주지도 않는 부분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이 부분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첫째, 아집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나는 많은 경험을 해서도 상대방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고집을 하다 보면 형제지간에 아니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요즘에 그 핸드폰 같은 부분도 어르신들이 잘 할 줄 모르면 네. 그걸 미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물어보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물어봐서 내가 그 기능을 익히고 나면 수준이 되는데 수준이 안 되는 부분에서 무조건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옛날 전화가 좋았어.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시대는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변함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되 과거의 어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아름마리가 나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너희들이 절에 들어올 때 계급장 떼어놓고 와라. 하심하자는 얘기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는 진리 세계를 볼 수 없으니 하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는 걸 자꾸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상대방에게 맺히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삶은 조금은 좀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를 물처럼 쓸 거냐 얼음처럼 쓸 거냐. 그러니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는 사람은 전부 다 마음이 얼음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어봐야 본인만 아프지. 누가 대통령이 늘 잊은데도.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물 같은 마음을 쓰자. 그러니까 물 같은 마음을 쓰려고 하면 어때? 어느 자리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 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을 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 부부가 계세요. 불심이 아주 돈독하시죠. 네. 근데 이분이 그 두 분이 꼭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는데 아주 사이가 참 좋습니다. 네. 근데 부부가 평생 붙들려 살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가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근데 별로 큰 소리는 내지 않고 그 적은 부분으로 쌓이고 쌓였을 때 마지막 가가지고는 이 그 남편분 교수가 이야기를 멋지게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요. 정말 바깥 세상도 잘하고요.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이뻐요. 그리고 마지막 칭찬을 뭘로 하냐면요. 집에 가면요. 음식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움직였던 모든 부분들이 감정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요, 안 녹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그냥 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서로에게 맞추고 서로에게 칭찬하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 서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삶을 밝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되도록이면 본인 스스로가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세상에 담겨갈 수 있는 내가 되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것도 참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모든 부분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부분이 집착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아상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부분,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그 중생이라고 하는 무리, 또한 그 몇 년을 살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 이런 부분에 얽매이다 보면 실질적 부분은 나를 잊어버려. 사실은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공한 거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고 감이라는 자체가 한낱 구름이 모여지고 구름이 흩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내가 인생을 몇 년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껏만 자꾸 주장해봐야 나만 서운해지나니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이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인과의 도리를 깨우치고 윤의 이치를 알아서 명상과 사경 그리고 기도 또 많은 스님들에게 찾아가서 법문을 듣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좁은 어떤 그런 부분이 노후가 아닌 활기찬 노후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